테리의 헬로 토이. I have a conspire. I have openings. 아! 내가 악한 내가 악한. 내가 악한. 테리의 헬로 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은 예전에 베리가 리뷰했던 아칸스피어 그리고 울프닉스가 합쳐지면 바로바로 메가 아칸이 된다고 해서 오늘은 메가 아칸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지난번 상자에서 봤던 메가 아칸을 애니메이션보다 일찍 만나볼 건데요. 아칸스피어와 울프닉스가 만나 메가 아칸으로 변신! 메가 아칸! 옆에는 2단 합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메가 아칸을 베리가 변신시킬 수 있게 됐어요! 우! 소리쳐요! 그럼 빨리 조립하러 가볼까요? 슝슝슝! 아니지! 슝슝슝! 울프닉스, 우리가 합체해서 메가 아칸이 된다니! 하하! 아칸스피어와 붙어있으면 어쩐지 에너지가 팔팔 넘치더라고! 그건 바로 너네 에너지 주파수가 완전 똑같았기 때문이야! 아칸스피어와 울프닉스가 쌍둥이처럼 닮은 데다 서로 가까이 갈 때마다 에너지가 반응을 한다고 했잖아. 이 현상은 공명에 의한 에너지 증폭 같아. 아마도 아칸스피어와 울프닉스는 고유 진동수가 같은 것 같아. 그래서 너네 둘이 짠! 같이 붙어서 있으면은 훨씬 힘이 넘쳤던 거라고. 그럼 합체 메카니멀 대 합체 메카니멀 변신한 모습 메가 아칸도 보여줄까? 지금도 합체 메카니멀인데 또 합체를 한다니 진짜 재밌겠다. 그럼 베리가 도와줄게. 아칸스피어, 울프닉스, 메가 아칸 합체! 난 메가 아칸의 상체, 난 하체와 무기, 날개를 담당하지. 좋았어! 그럼 우리 울프닉스부터 하체로 만들어줄까요? 아칸스피어는 잘 서있어. 오케이. 먼저 울프닉스에 좀 나와줘야겠어. 짠! 울프닉스를 빼주고 앞에 가슴팍을 닫아준다. 그리고 머리 부분을 180도 돌려서 짠!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닫아준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무기를 먼저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날개도 미리 제거. 다음 상체랑 하체를 분리할 건데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랑 까만색 부분이 분리가 되는 곳이에요. 잘 봐요. 상체와 하체를 분리한다! 오! 상체 하체 분리 마술! 그런데 여기 상체가 짠! 이렇게 또 반으로 분리가 돼요. 신기하죠? 이 분리된 한쪽을 빨간색 부분을 꾹 눌러서 짠! 여기 까만색 부분 결합 부분이 튀어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팔 부분을 펴준다! 손은 접어서 넣어준다. 일단 이렇게 대기. 반대편도 빨간색 어깨 부분을 꾹 눌러서 짠! 하면 이 검은색 부분이 튀어나오죠? 이게 결합 부분. 그리고 손은 접어준다. 팔 부분도 쭉 펴준다. 자, 이렇게 대기. 다리 부분, 이 발 부분을 360도 돌려준다. 180도인가요? 180도 돌려준다. 이렇게 발 부분을 180도 돌려주면 짠! 밑에 네모난 구멍이 생겨요. 이게 아까 여기 튀어나왔던 까만 부분과 결합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네모난 부분을 결합시켜준다! 그리고 아까 펼쳐졌던 여기 갈고리가 있는 부분을 무릎에 결합시켜준다! 그리고 발 부분을 펴준다! 반대편도 네모 부분에 까만색 네모를 결합! 그리고 팔 부분을 접어서 무릎에 결합! 발을 펴준다! 그리고 이 갈고리 부분도 위로 펴준다! 이렇게 해서 메가 아칸의 하체가 완성됐는데요. 뭔가 다리만 있으니까 빨리 상체를 완성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아칸스피어, 알겠지? 메가 아칸의 상체는 나한테 맡기라고. 먼저 아칸스피어의 무기를 분리! 분리! 짜잔! 그리고 이 뒤에 등에 붙여졌던 빨간색 이 자동차 부분도 분리! 그리고 뒤에 뚜껑은 닫아준다! 닫아준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잠깐 분리시켜놨었던 우리 울프닉스의 날개를 이 부분과 결합시켜준다! 그리고 앞으로 돌려서 이번엔 메가 아칸의 어깨를 만들어줄게요. 메가 아칸의 어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깨를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그리고 이 파란 부분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간 손을 접어준다! 그리고 180도 돌려준다! 그럼 여기 빨간색 무늬가 있는 부분이 앞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펴준다!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하면 메가 아칸의 어깨 부분! 아칸스피어! 팔이 없으니까 이상해!
메가칸의 팔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메가칸으로 변신할 때 팔은 짠! 다리가 팔이 되지! 그렇단 말이지. 메가칸의 다리 뒤에 여기 하얀색 버튼 부분을 누르고 내리면 다리가 빠진다! 반대편도 누르고 내리면 빠진다! 이게 팔이 되는 거였구나. 발 있는 부분은 여기 바퀴 달린 부분을 기점으로 올린다! 여기에 손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파란색 부품은 위로 올린다. 반대편도 여기 바퀴가 달린 부분을 기점으로 펴어준다! 짠! 파란색도 짠! 아까 다리에서 빠진 구멍을 보면 여기 동그란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까만색 팔 부분과 이어주면 됩니다. 다시 하얀색 버튼을 누르고 팔을 심어준다! 반대편도 하얀색 버튼을 누르고 심어준다! 짠! 이렇게 하면은 어깨에 팔이 생겼어요! 우와! 메가칸 상체 완성! 그럼 아까 만들어놓은 하체랑 상체랑 결합! 여기 까만색 부분이 여기 슬라이드 돼서 결합! 그리고 빨간색의 이 부분을 빠지지 않도록 위로 올려서 결합! 메가칸 완! 성이 아니지! 나한테는 무기가 있다고! 맞아요! 여기 지금 대기해놓은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줄게요. 먼저 이 차 앞 부품에 여기 까만색 부분을 열면 투구가 나와요. 이게 메가칸의 투구!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이 까만색 부분 다 펴서 오른쪽 여기 구멍에다가 결합! 그리고 이 울프닉스의 다른 부품이었던 부분에 이글 부분 있잖아요, 머리 부분. 이거는 떼서 가슴팍 부분이 됩니다. 결합! 우와 진짜 멋있어. 악한 위에 이렇게 이그닉스 얼굴이 있으니까 진짜 멋있네요. 그리고 이 나머지 무기도 여기 결합 부분을 빼서 방패처럼 결합! 그리고 악한 스피어의 무기였던 창과 대포! 이렇게 해서 메가칸 완성! 메가칸 영웅과 세라의 합체 메카니멀로 영웅의 합체 메카니멀인 악한 스피어와 세라의 합체 메카니멀인 울프닉스가 합쳐져 메가칸이 된다. 대표 기술은 얼티밋 퓨즈 컴바인. 우와 진짜 멋있죠? 이렇게 투구가 있는 것도 정말 디테일이고 베리는 제일 멋있는 부분이 가슴팍에 이 이그닉스 얼굴 부분과 악한 스피어가 위아래로 같이 쨍! 누구든 기선제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게 이 상체가 되고 하체가 된다는 게 처음에는 이 두 개의 로봇이 어떻게 하나의 로봇이 큰 로봇이 되지? 라고 했는데 되네요, 이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것도 이 방패 그리고 악한 스피어의 무기가 그대로 왔고요. 베리는 그리고 감동한 부분이 이런 무릎이 원래는 울프닉스의 상체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다시 또 울프닉스의 상체가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여기 이렇게 결합되는 부분이 견고해서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보다 엄청 멋있네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다 있으니까 엄청 멋있어. 엄청 멋있어. 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메가칸이 좀 커지잖아요, 몸집이. 그러다 보니까 울프닉스의 날개였던 때는 작다고 생각 안 했는데 뭔가 미니 날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귀엽죠? 메가칸의 얼티밋 휴즈 컴바인은 여기 있는 검과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여기 있는 캐논이 합쳐져서 궁극의 에너지를 발사! 메가칸이 직접 보여줘! 메가칸 얼티밋 휴즈 컴바인! 궁극의 에너지라는 게 이런 거군. 멋있다! 어? 바이트프 여기 있었구나!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고? 그러면 다시 울프닉스를 만들어줘서 너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줄게. 좋았어! 그럼 메가악칸에서 울프닉스와 악한 스피어로 다시 분리! 상아치의 분리! 짜잔! 다시 악한 스피어로 완성!
울프닉스도 다시 바이트 울프를 넣어서 완성! 그럼 다음에는 매각한 애니메이션 속에서 꼭 만나기를! 때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아칸 스피어 소닉 블레이드! 뭐야? 아칸 기세 쓴 거야? 안 보여! 하!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헥사곤 쉴드!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톱다운 장난감 바로바로 짜잔! 메카드볼 메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합체 메카니멀 아칸 스피어! 그럼 베리와 함께 이 든든한 아칸 스피어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짜자잔! 여기 멋있는 우리 아칸 스피어의 모드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컴백카 A 모드, 컴백카 B 모드 이렇게 각각 두 개로 나눴었죠? 우리 애니메이션 메카드볼 메가 4화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난감도 이렇게 두 가지 모드로 분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짜잔! 세 번째 스피어 헤드 모드, 이렇게 비행체 모드로 변신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아칸 스피어 로봇 모드로 변신을 할 수 있대요. 짜란! 여기 뒤에는 우와! 이거 스폰데요. 아칸 스피어랑 울프닉스라고 나오는 새로운 합체 메카니멀인가 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팔로노이드였는데 또 다른 합체 메카니멀이? 그런데 울프닉스라는 합체 메카니멀이 또 있나봐요. 대박! 합쳐져서 메가악한? 대박! 너무 재밌겠다. 그럼 빨리 이 상자를 뜯어볼까요? 탕! 상자를 뜯으면 컴백카 A 그리고 컴백카 B, 메카드볼 구슬은 검정색, 빨간색, 초록색, 반반 메카드볼 두 가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컴백카 A, B 모드를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컴백카 A! 우리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앞에 있는 미니카가 인상 깊었던 컴백카 A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뭔가 이 미니카가 이 뒤에 있는 애들을 끌고 가는 뭔가 화물차 같기도 하고 뭔가 일반적인 자동차 형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아칸 스피어의 몸체, 하체, 상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이 상체인 것 같죠? 이쪽이 다리가 되는 것 같고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 보면은 뒤에 이 메카드볼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짜자잔, 여기 홈 보이나요? 여기에다가 구슬을 딱 붙이면 와! 이렇게 나중에 합체할 때 여기가 숨겨져 있다는 거. 구슬을 떼고 다시 접어주면은 짠! 여기 안에 뭐가 숨어져 있는지 잠깐 볼까요? 짠! 여기 안에는 뭐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가 들락날락하죠? 바로 아칸 스피어의 얼굴! 까꿍! 까꿍! 나중에 이게 내려와서 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컴백카 B 모드! 오, 여기는 뭔가 전차 같은 느낌도 나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칸 스피어는 블루 하이랜드에서 발명한 합체 메카니멀이기 때문에 뭔가 다 미래지향적이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발사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짠! 메카드볼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반반 메카드볼도 이거를 빼서 야! 뿅! 우리 컴백카 B 모드에서도 뿅뿅 쏠 수 있다는 거. 뿅! 그러면 친구들 컴백카 A, B 모드를 모두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괌! 합체해서 스피어 모드로 변신시켜볼까요? 헬로 카봇이 아니라 메카드볼 변신! 먼저 컴백카 B! 여기 무기 부분을 분리! 바퀴 부분을 위로 열어준다! 반대편도 지금은 이렇게 수평이 되어 있는데 살짝 꺾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부분처럼 생긴 곳을 벌려서 분리! 다리를 돌려서 짠! 이 날개를 양쪽으로 쭉쭉 무기 결합부를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결합! 이대로 컴백카 B는 잠시 대기시켜주고 이번엔 컴백카 A! 메카드볼을 통해서 이 덮개 부분을 열어줄게요. 미니카를 돌려서 짠! 여기 결합
다음 짜자잔 컴백카 B와 컴백카 A의 결합을 할 건데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짜자잔 앞에도 결합. 이라면 스피어 헤드 모드로 변신 성공! 짜자잔! 오, 진짜 멋있네요.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합체하니까 비행체 같은 모습을 갖췄죠. 이렇게 날개도 쭉 멋있게 펴고 여기 윗부분에도 작은 날개가 있고요. 뒤에 보면은 뭔가 여기가 엔진 부스터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 부분은 우리 비행 모드일 때 날아가기 편하도록 앞에가 뾰족한 모습. 스피어헤드 모드일 때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오, 멋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 아직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 스피어 헤드 모드일 때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이 스피어 헤드 모드일 때는 뭔가 정찰을 한다거나 뭔가 빠르게 어딘가로 간다거나 슝슝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할 때 이 스피어 헤드 모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악한 스피어! 로봇 모드로도 변신을 해서 멋진 기술을 보여줄게요. 헬로 카모시 하느라 메카드볼 변신! 일단 무기를 돌리! 여기 앞부분이 하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날개를 접어줍니다. 다리를 벌려줍니다. 양 다리를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발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 날개가 달린 바퀴 커버 부분 옆에다가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얍! 하체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솟아있는 거를 내려준다. 그리고 검은색 부분을 올려서 어깨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돌려준다. 팔을 내려준다. 주먹을 펴준다. 반대편도. 그리고 팔을 조금 다시 돌려준다. 어깨랑 발 완성! 다음은 먼저 무기를 분리해서 짠! 양손에 쥐어준다! 그리고 이거는 펴서 소드로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등 부분에 이 빨간 미니카 부분을 펴준다! 여기에 무슨 공간이 생겼죠? 이럴 때는 아칸이 필요해요. 아칸! 아웃! 날 불렀나, 베리? 아니, 이건! 악한 스피어? 맞아! 악한 스피어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여기 안에 악한 네가 들어가야 하거든. 그럼! 도와주고 말고! 몇! 샷! 악한 컴밧! 슈! 그리고 미니카를 다시 올려서 따다준다! 짠! 악한 스피어 완성! 어때, 아칸? 아칸 스피어가 된 소감이? 박체 메카니멀이라 그런지 힘이 아주 뿜뿜 솟아오르는군. 헛! 오, 멋있는 포즈 아주 좋아. 그러면은 아칸 스피어의 기술도 보여줘.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 진짜 멋있게 쓰던데. 마지막이다. 아칸 스피어 레이! 바로 이 모습 말이지. 그래서 악한 스피어가 멋있는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메카니멀을 불러봤어. 드라코스. 아! 넌 드라코스? 베리, 날 갑자기 왜 부른 거지? 드라코스, 잠시만 기다려. 악한 스피어, 이때야! 보여줘! 악한 스피어, 블레이드! 핫! 우와! 악한 스피어 블레이드로 드라스랑 코스로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 우리를 악한 스피어 블레이드로 분리시키라니 대단한걸! 그런데 본이랑 싸울 때 보니까 뭐 눈에 안 보이는 소닉 블레이드! 이런 것도 쓰던데? 맞아! 악한 스피어 블레이드를 휘두르면 처음엔 칼날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격에 맞기 직전! 그때 칼날이 보이지. 얘는 눈, 얘는 이! 상대가 빠르면 이도 빠른 무기를 쓴다! 소닉 블레이드!
이번에는 도와줄 메카니멀을 그란데본을 준비했어. 감히 날 부르다니 누군가. 나야 나 베리. 오늘 아칸스피어가 멋진 기술을 보여주기로 했거든. 그란데본 너가 상대를 해줘야겠어. 뭐시? 아칸스피어 어디 한번 기술을 보여줘 보시지. 그란데본 피할 수 있으면 피해보라고. 하! 아칸스피어 소닉 블레이드. 하! 이번에도 속을 줄 알고 헥사곤 쉴드. 뭐야? 아칸 기술 쓴 거야? 안 보여! 내 공격을 막아보시지! 드릴 소드 퍼스트! 어, 안 돼! 아칸 스피어 블레이드 쉴드! 그란데본! 나도 삼중방어막 쓸 줄 안다고! 하하하하! 호! 아칸 스피어도 삼중방어막? 우와! 하체 메카니멀들의 배틀! 흥미진진한데? 친구들 오늘은 아칸스피어를 만나봤는데요. 드디어 영웅이한테도 합체 메카니멀이 생겨서 우리 그란데본을 아주 혼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실력을 좀 더 쌓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와우. 야. 이거는 합체가 아니라 어부바잖아. 어부바.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똑다운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세라의 합체 메카니멀 울프닉스예요. 그럼 울프닉스와 함께 베리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 슝! 친구들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울프닉스의 애니메이션 속 모습 두 가지 모드로 변신을 할 수 있대요. 베리가 아직까지 본 거는 울프닉스의 로봇 모드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뭐가 있는지 봅시다. 짜잔! 이그닉스 모드. 아 이거 봤구나. 이그닉스 모드는 우리 바닷속에서 바로 이그닉스 모드였잖아요? 나는 이그닉스. 나를 깨워줘서 고맙다. 그런데 장난감에서는 신기한 점이 여기 작은 데 보이나요? 화이트 울프가 이그닉스 위에 탑승한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도 볼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울프가 이그닉스 위에 이렇게 타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엽죠? 이거는 빨리 상자를 뜯어서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뒤에를 보면 메가 아칸이라고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베리가 메카드볼 메가를 리뷰한 걸 보면은 아칸스피어와 울프닉스가 서로 쌍둥이 설? 이라는 썸네일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우리 둘이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에 울프닉스와 아칸스피어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했지? 네! 기억나요! 이유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울프닉스와 아칸스피어가 가까이 갈 때마다 에너지 반응이 높아졌다. 그건 바로 이 메가 아칸의 힌트였던 거죠.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 얼마나 얼마나 더 멋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빨리 울프닉스 상자를 뜯어볼까요? 팡! 상자를 뜯으면 먼저 짜잔! 울프닉스! 지금 상자를 팡 하자마자 나온 상태는 지금 로봇 모드인데 여기에 바이트 울프 모형의 상자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바이트 울프 모형을 빼니까 여기 이그닉스의 얼굴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나를 어서! 나를 어서! 완벽한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줘! 그러기 전에 먼저 이그닉스 모드부터 보여줄 거예요. 자 그럼 독수리 모드로 변신! 여기 두 개는 여기가 이그닉스 독수리 모드일 때 얼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또 결합하는 한 부분이거든요. 잠시 옆으로 빼둘게요. 먼저 얼굴을 돌려서 짠! 완벽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앞에 가슴 커버를 잡는다. 그 다음 날개를 뒤로 접어준다. 양팔을 돌려서 위로 올린다. 만세! 양 어깨 커버를 내려준다. 손도 넣어준다. 양팔을 수직으로 세워준다. 양손에 발톱을 올려 꺼낸다. 양팔을 앞으로 돌린다. 팔꿈치를 내려 접는다. 양다리를 벌린다. 양다리를 위쪽으로 돌린다. 양발을 돌린다. 날개를 펼친다. 앞에 스커트를 수직으로 세운다. 이렇게 되면은 설 수 있겠죠? 이때 옆에 빼놓았던 이그닉스 머리를 결합해준다! 오! 짠! 그리고 여기 옆에 빼놓았던 핀은 이렇게 접어줘야 돼요.
그리고 남은 이 피스 핀을 접어주고 이거는 이그닉스의 꼬리가 되는 거예요. 짜란, 여기 하얀 나온 부분을 까만색 부분과 결합. 짠, 꼬리도 붙이기 완성. 다음 마지막으로 날개를 펴준다. 이그닉스 모드로 변신 성공. 날 깨워줘서 고맙다. 만나서 반가워, 이그닉스. 와, 신기한 게 이그닉스 모드일 때는 여자 목소리예요. 내가 왜 남자인 줄 아는 거지? 아, 왜냐면 울프닉스 모드일 때는 남자 목소리가 났거든. 그때는 바이트 울프와 합체를 했을 때 바이트 울프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럼 세상에 바이트 울프가 맨날 이 소리만 났었는데 이그닉스와 합체 메카니멀이 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단 말이지. 빨리 바이트 울프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 바이트 울프가 너랑 합체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어? 날 깨워준 대가로 그 정도 당연히 보여줄 수 있지. 그럼 바이트 울프를 불러볼게. 바이트 울프! 캬! 바이트 울프 반갑다. 캬! 캬! 바이트 울프! 안녕. 너가 이그닉스 합체를 하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캬! 그럼 어서 합체를 해보지.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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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합체야? 아니, 바이트 울프, 거기로 합체하면 안 되지. 그래, 바이트 울프, 이거는 합체가 아니라 어부바잖아, 어부바.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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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바이트 울프? 나와 어부바 합체를 하고 싶었다고? 장난꾸러기. 바이트 울프 장난꾸러기. 그러면은 이번에 진짜로 울프닉스 합체를 해볼까? 잠깐, 그 전에 나에게 메카드볼을 넣어줘야 해. 이그닉스한테 메카드볼? 내 몸속에 메카드볼을 넣을 수 있는 네 군데의 장소가 있다. 찾아보길. 오, 이그닉스 안에 네 군데의 메카드볼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번 친구들도 같이 찾아볼까요? 먼저 날개. 어디 보자. 여기? 이건 네모난데? 어디 보자. 위에서 봤을 땐 어때요? 캬우 캬우. 뭐라고 바이트 울프? 옆에 있다고? 어! 찾았다! 여기에다가 파란색 메카드볼, 반대편에 초록색 메카드볼. 베리, 잘 찾았군. 나머지 두 군데도 찾아줘. 나머지 두 군데는 우리 뒷모습을 볼까요? 어때요, 친구들? 찾은 것 같아요? 찾았다! 바로 날개 뒷부분이었어! 여기 부분엔 이 반반 메카드볼을 짠! 이렇게 넣어주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넣어주면 네 개의 메카드볼 장착! 그럼 진짜 울프닉스 모드로 변신! 먼저 위에 어부바하고 있는 바이트 울프를 빼준다. 다음 옆에 날개도 접어주고 결합했던 머리 부분 분리! 꼬리도 분리! 먼저 날개 부분이었던 다리 부분을 다시 모아준다. 그리고 앞으로 돌려준다. 발 부분을 펴준다. 발톱 부분이었던 부분을 다시 접어준다. 그리고 펴준다. 펴준다. 그리고 돌려서 모아준다. 팔 부분을 수직으로 돌려서 어깨 부분을 펴준다. 날개 부분도 펴준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손도 펴준다. 반대편도 펴준다. 다음 이그닉스 모드의 머리 부분이었던 부분 안쪽에 결합 부분을 펴준다. 왼쪽 팔 부분에 결합. 짠. 그리고 꼬리 부분에 결합 부분도 펴줘서 이번엔 오른팔에 결합. 울프닉스 얼굴이 어디 갔지? 뿌잉. 캬캬. 바이트 울프가 필요하다고? 맞아요. 여기 가슴 덮개를 열어주고 바이트 울프 장착. 그리고 돌려주면 완벽한 울프닉스 완성.
난 세라의 합체 메카니멀로 독수리 메카니멀인 이그닉스 그리고 안에 있는 바이트울프가 합쳐져 나 울프닉스가 되는 것이다. 헬로토이 친구들 헬로. 안녕 난 울프닉스. 우와 이렇게 완벽하게 진짜 바이트울프까지 가슴팍에 들어가니까 멋진 울프닉스가 되었는데요. 친구들 우리 울프닉스의 기술을 직접 보고 싶지 않나요? 헬로토이 친구들 보고 싶나? 그렇다면 나의 멋있는 기술을 보여주지. 먼저 울프닉스 클로우! 울프닉스 클로우! 이렇게 이그니스 모드일 때 발톱이었던 게 마치 울버린처럼 멋있는 칼날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울프닉스는 스피너를 사용한 기술도 쓰던데 그것도 쓸 수 있어? 여기서 끝이 아니지. 버블 익스플로전! 이번엔 버블 익스플로전 두 개 한꺼번에 발사! 은하하하하하! 친구들 오늘은 울프닉스와 함께 멋있는 기술을 써보고 우리 이그닉스 모드도 변신해보고 울프닉스 여기에다가 메카드볼도 넣어주고 그래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그리고 정갈 머리 부분에 이 투구 부분을 내준다! 짠! 머리가 분리가 됐어요.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톱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배탕의 합체 메카니멀 배탕 크런치예요. 아칸에 이어 드디어 패탕도 합체 메카니멀이 되었는데요. 패탕 크런치는 베노피온 모드 정갈 모양이죠. 그리고 트윈소어 드래곤 모드 머리가 두 개인 드래곤 용 모드 합쳐져서 크런치 모드 그리고 패탕과 다 합쳐지면 패탕 크런치 모드 모두 4개의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 속 모습에서 크런치를 처음 발견했을 때 기억나나요? 지하 동굴 안에 있었는데 키라야 기뻐해라 메카니멀을 찾았노라. 있다! 잘했어, 로키! 저게 트윈소어 드래곤과 베노피온이야. 그리고 합체가 되면 크런치가 되는 거래. 이 크런치는 레드 워물에서 만들었던 합체 메카니멀인데요. 변신하기 전의 모습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럼 베리와 함께 패탕 크런치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자세히 상자를 더 살펴보면 이 앞에 이빨 엄청 멋있어요. 아니면은 손톱 같은 모습이 있는데 이건 빨리 뜯어서 보고 먼저 상자를 볼게요. 우리 패탕 크런치는 누구랑 합체되는지 그런 거 없나? 지난번 악한 피어는 뭐지? 이거 스폰데요? 울프닉스라는 합체 메카니멀이 또 있나 봐요. 대박! 합쳐져서 메가 악한? 대박! 근데 패탕 크런치는 그런 얘기는 없네요. 그냥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메카드볼을 발사한다. 아쉽구먼. 짠! 옆에는 이렇게 방패에는 메카드볼을 넣고 버튼 눌러 발사한다. 날개를 접은 무기의 홈에 메카드볼을 넣고 버튼 눌러 발사한다. 이렇게 메카드볼을 발사하는 장치가 두 개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탕 크런치 여기 앞에 복부 쪽에도 메카드볼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패탕 크런치에는 그럼 총 메카드볼 3개를 끼워놓을 수 있는 홈이 있는 거죠? 오케이! 좋아서! 그럼 상자를 빨리 뜯어볼까요? 빵! 상자를 뜯으면 트윈소어 드래곤 모드! 이렇게 머리가 두 개인 용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두 개여서 트윈소어 드래곤인가 봐요. 혹시 어디가 다르게 생겼나 좀 볼까요? 친구들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얼굴이? 다른 점 쳐다본 사람! 틀린 그림 찾기! 촬영 친구 다른 점 찾았나요? 베리는 찾았는데!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바로 짜란! 여기는 뿌리 하나, 여긴 뿌리 두 개! 친구들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모드의 용 머리인데 이거 보니까 옛날에 삼신 할머니의 메카니멀이었던 캐논 2바이트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가서 캐논 2바이트를 데려와.
이름은 캐논 투바이트. 삼신 여신을 상징하는 메카니멀이다. 보는 것처럼 머리가 두 개 달린 용이다. 왼쪽 머리는 바다를 상징하고 오른쪽 머리는 육지를 상징하지. 뭔가 캐논 투바이트가 부활한 것 같기도 하고 슬퍼지네. 하지만 더 멋있어요. 뭔가 이렇게 날개도 진짜 멋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리 뒤에는 이런 뿔 같은 것도 디테일하게 있어요. 오, 굉장히 멋진데? 그리고 그 옆에는 짜란! 전갈 모양의 베노피온 모드! 우리 또 전갈 메카니멀도 있잖아요. 탕탕! 그 친구는 옛날에 악당 역할이었는데 누구게요? 그 땅속 이렇게 파헤쳐서 지진을 일으키고 땅에서 퐁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했던 메카니멀인데 이걸 보니까 디스피온 메카니멀이 생각나는데요. 얘는 베노피온. 헷갈리면 안 돼요. 독침이 나오는 꼬리. 그리고 탕탕. 두 개의 집게발. 이것도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벌렸다, 오므렸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베리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여기 들어있는 메카드볼 다섯 개. 이렇게 베노피온 모드랑 트윈소어 드래곤 모드일 때 이 메카드볼을 넣을 수 있는 데를 베리가 찾을게요. 바로 여기 베노피온 모드에서는 머리 쪽. 여기에는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빨간색을 메카드볼로 넣어볼게요. 짜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리 베노피온은 얼굴이 어딨게요 친구들? 바로 여기 집게발에 숨어져 있는데 집게발을 제치면 여기에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 베노피온의 얼굴이 숨어져 있었어요. 집게발도 이렇게 펼칠 수 있고 그리고 집게발 안쪽에는 이렇게 돌아가는 바퀴도 있거든요. 크런치 모드일 때랑 로봇 모드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전갈! 베노피온은 전갈이니까 이 독침꼬리가 진짜 완전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빨간색도 포인트로 돼가지고 여기 독침은 또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베노피온한테 짜란! 여기 다리가 있었어요. 다리 보여요, 친구들? 이거는 아까 뜯기 전에 로봇 모드일 때 잠깐 봤는데 이렇게 손을 가진 것 같은 뭔가 손톱 같은 그 모습? 그래서 이렇게 베노피온 모드일 때는 여기에 메카드볼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빵! 쓸 수 있다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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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트윈소어 드래곤에는 끼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트윈소어 드래곤에는 메카드볼을 넣을 수 있는 데는 없고 로봇 모드, 크런치 모드로 변신했을 때 그리고 무기로 변신했을 때 넣을 수 있는 곳을 베리가 알려줄게요. 그러려면 우리 트윈소어 드래곤과 베노피온의 창! 페탕 크런치로 만들어볼까요? 변신시키려면은 우리 페탕이 필요해요. 페탕! 어, 페탕! 뭐야, 페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이 페탕이잖아요. 이건 페탕 크런치에 들어있는 여기에 페탕이 들어가야 한다 알려주는 종이 페탕이었어요. 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 페탕! 오, 진짜 페탕이 나왔군. 어때요? 진짜 비슷하죠? 뒷모습. 옆모습. 나의 합체 메카니멀 크런치가 나왔다고. 응! 페탕을 위한 크런치! 페탕 크런치로 변신을 시켜볼까 해. 도와줄 수 있지?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 그럼 같이 변신시켜볼까요? 먼저 베노피온은 우리 페탕 크런치의 상체가 되는데요. 상체로 만들어줄게요. 꼬리를 내준다! 캉캉! 그리고 전갈 머리 부분에 이 투구 부분을 내준다! 이것도 잠시 대기! 다음 여기 뒤에 다리 부분을 접어준다! 접어준다! 집게를 닫아준다!
집게를 벌려준다. 이 상태에서 집게를 이렇게 돌려준다. 그리고 이 깜장색 부분을 어깨로 만들어준다. 상체가 되어가는 것 같죠? 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올려준다. 반대편도 올려준다. 다음, 여기에 패턴 크런치에 손이 숨어져 있거든요. 짜란. 그리고 더 펴줄게요. 얍. 반대편도 펴준다. 손도 펴준다. 짜잔. 이렇게 해서 베노피온으로 패턴 크런치 상체 완성. 아직 다 완성은 아니니까 잠시 여기에 대기. 다음, 트윈스워 드래곤으로 하체를 만들어줄게요. 뒤에 뿔을 접어준다. 다리도 접어준다. 반대편도 접어준다. 그리고 뒤에 날개 부분이 나중에 패턴 크런치의 무기가 되니까 떼준다. 그리고 트윈스워 드래곤의 앞발을 안쪽으로 접어준다. 접어준다. 발도 접어준다. 목 부분도 넣어준다. 고개도 넣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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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짜잔, 패턴 크런치의 앞모습. 다음, 다리를 벌려서 다리를 만들어준다. 여기에다가 상체를 결합시켜줄 건데요. 여기 홈과 상체에 튀어나온 부분을 결합시켜준다. 그리고 아까 베노피온에서 분리했던 이 무게 두 개를, 방패 부분은 튀어나온 머리를 접어주고 끼워준다. 이거는 무기가 되는 건데요. 이건 그대로 오른쪽 팔에 끼워준다. 그런데 패턴 크런치의 얼굴이 없죠? 이때 패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하군. 짠. 열어주고 패탕 컴밭 슈. 짠. 짜잔. 패탕을 넣어주니까 이렇게 패턴 크런치의 얼굴이 슝 하고 올라왔죠. 다음, 이렇게 다시 커버를 닫아준 다음에 짜잔! 아까 우리 트윈스워 드래곤의 날개였던 부분도 여기 뒤에다가 꽂아준다! 짜란! 우와, 진짜 멋있죠, 날개. 짠! 이렇게 날개로 되지만 이걸 제거해서 여기 안에다가 메카드부를 짠! 넣으면은, 오, 이게 또 나름의 검 같지 않아요? 검 무기가 돼요. 하지만 우리 패턴 크런치 모델 때는 짜란! 이렇게 날개로 펴서 뒤에다가 짠! 날개로써 더 멋있죠? 진짜 패턴 크런치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여기 방패를 손에도 쥐어줄 수 있지만 이걸 빼서 여기 홈 부분에 짠! 날개 부분에 이렇게 방패를 달면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짜라란! 짜라라란! 진짜 멋있지 않아요, 친구들? 지금까지 나온 합체 메카니멀 그란데본이랑 아칸 스피어, 그리고 패턴 크런치. 베리는 패턴 크런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패턴이 들어가 있는 부분. 짜잔. 이렇게 열어서 꺼낼 수는 없지만. 참! 그리고 이렇게 패턴 크런치 모드일 때는 여기 안에다가 메카드볼을 이렇게 장착시켜줄 수 있어요. 짜란, 짜란. 그리고 무기도 진짜 많고요. 무기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친구들, 그리고 아까 이 날개를 떼서 무기로도 변신을 시킬 수 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메카드볼을 넣으면 짠! 멋진 이렇게 칼 모드처럼 되죠? 이거를 이 방패를 옆에다 두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멋있죠? 진짜 멋있어. 무기가 도대체 몇 개야? 그리고 이 방패에도 메카드볼을 짠! 넣으면 되죠? 이거를 또 패탕에 꼬리에도 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노피언 모드일 때 여기에 딱 꼈었거든요? 짠! 하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무기를 장착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도 해볼까요? 짠! 이렇게. 오, 멋있어. 나 패턴 크런치 어때? 멋있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나의 네 번째 모드 크런치 모드로 변신! 맞아요, 친구들! 우리 패턴 크런치는 크런치 모드 비행체 모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드로도 베리가 변신시켜줄게요. 패턴 크런치! 크런치 모드! 변신! 먼저 무기를 다 빼준다. 자, 패턴을 꺼내준다.
그리고 양손목을 접는다. 손도 접는다. 양팔을 올려준다. 그리고 양팔만 돌려준다. 이렇게 양팔이 수평이 됐으면 올려줘서 결합! 짜란! 이 가슴 부분을 펼쳐서 이렇게 접어준다. 반대편도 펼쳐서 끼워준다. 이렇게 내려주면 크런치 모드 앞부분이 완성되는 건데요. 뒷부분도 완성시켜줄게요. 다리를 모아준다. 짠! 빨간색 발 부분을 올려준다. 올려준다. 보라색 부분은 더 벗겨서 이렇게 윙처럼 만들어줄게요. 무릎을 기준으로 접어준다. 짠! 그리고 옆에 튀어나온 거를 결합시켜준다. 여기 결합 부분에다가 다음 이 정갈의 꼬리 부분이었던 무기를 접어서 여기 안쪽에 홈이 있거든요. 홈에 넣어서 결합. 됐다. 안 됐다. 짠. 우와, 이러니까 뭔가 자동차 위에 그 날개 상어 지느러미 같은 부분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오, 신기하군. 그리고 날개 부분을 날개로 펼쳐서 만들어서 뒷부분에 결합. 그리고 날개 부분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옆으로 짠 접어줘서 결합. 다음 방패 부분은 여기 앞부분에 결합. 이렇게 해서 크런치 모드 완성! 짠! 옆에 있는 패턴과 비교하니까 엄청 크죠? 짜라란. 진짜 멋있다. 패턴 크런치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베리, 근데 패턴 크런치 로봇 모드일 때 내 멋진 기술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쉽군. 맞다, 우리 로봇 모드일 때 패턴 크런치의 멋진 기술을 못 보여줬네. 뭐 다시 변신해서 보여주면 되지. 그럼 크런치 모드에서 패턴 크런치 모드로 다시 변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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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란츠 로봇 모드로 변신 완료! 스페이드 투 해머! 우와, 이거는 패턴의 투 해머보다 훨씬 커진 철대여서 그런지 기술이 더 화려해졌는데? 패턴 크란츠 스페이드 돔! 역시 패턴 크란츠도 3중 방어막을 쓸 수 있었군! 그럼 다시 베노피온과 트윈소어 드래곤 모드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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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패턴 크런치를 가지고 멋지게 변신을 시켜보고 기술도 써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멋있었나요? 베리는 합체 메카니멀 중에 제일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베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인피니트 룩 워프!
우와! 순간이동한 거야?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틸에서 톡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이후에 합체 메카니멀 팔로노이드예요. 베리가 합체 메카니멀 장난감 리뷰하는 것들 중에 마지막 합체 메카니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팔로노이드는 이후에 합체 메카니멀로 지금까지 나온 합체 메카니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그럼 베리와 함께 팔로노이드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 슝! 먼저 팔로노이드 상자를 살펴보면 여기 이후 옆에는 팔로노이드 합체 모습 그리고 합체 전의 모습도 모두 나와 있는데요. 인간형 메카니멀인 우라노이드 자동차 모드 그리고 로봇 모드도 되고요. 드래곤 메카니멀인 팔론 자동차 모드 그리고 드래곤 모드 이렇게 총 두 가지 모드로 변신을 하는 우라노이드와 팔론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질주하고 있니? 그리고 팔로노이드와 지금까지의 합체 메카니멀이랑 다른 이유는 짜잔 이렇게 더 크게 보여줄게요. 이렇게 메카드볼과 만나면 드래곤 모드로 자동 변신하는 합체 메카니멀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합체 메카니멀들은 이렇게 4명의 합체 메카니멀이 모이니까 진짜 멋있는데요. 자, 잠깐 보여줄게요. 아칸 스피어도 이렇게 아칸이 가운데 들어가고 여기는 바이트울프가 들어가고 여기는 패탕이 들어가고 여기는 레드론이 들어가고 가슴팍에 넣어야지 얼굴이 뿅 하고 나오는 형태의 합체 메카니멀이었거든요. 얘들아, 반가워서 이제 들어가도 돼. 아이, 뭐야. 이렇게 갑자기 부르고 그냥 바로 가라고 하니까 서운하네. 어쩔 수 없어. 오늘은 팔로노이드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 팔로노이드는 지금까지 나온 합체 메카니멀과는 다르게 팔론이 안에 우라노이드를 슈팅하는 메카니멀 슈팅 시스템이 있는 최초의 합체 메카니멀이에요. 신기하죠? 마치 하이퍼캐논처럼요. 그랜드볼 셋! 백문이 불여일견 상자를 빨리 뜯어볼까요? 상자를 뜯으면 먼저 자동차 모드의 팔론과 자동차 모드의 우라노이드. 우와, 이렇게 팔론과 우라노이드를 보게 될 줄이야. 이 우라노이드는 팔로노이드 안에 넣어서 대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열어주면 짜란, 우라노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와, 딱 맞겠는걸. 이렇게 들어가고 닫아주면 슈팅 준비 완료! 그럼 팔론을 드래곤 모드로 팝업시켜볼까요? 메카드볼 스텝! 어디로 구슬이 착 붙을까요? 이것도 친구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팔론! 메카니멀 고! 와! 와, 친구들 대박! 메카드볼이 여기 한가운데 슉 들어갔어요. 팔론 드래곤 모드로 변신 성공! 우와. 먼저 팔론을 볼까요? 드래곤 얼굴에 입도 벌어지고 여기 뾰족한 이빨, 금색 테두리의 눈매, 그리고 멋있는 빨간색 날개!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도 이 어깨가 엄청 멋있어요. 그쵸? 오, 그리고 이렇게 꼬리도 펼쳐졌고요. 아주 늠름한 모습의 팔론이군. 이봐 이봐, 나 우라노이드도 있다고. 아, 그러고 보니까 팔론이 팝업하면서 나온 우라노이드도 있구나. 우라노이드도 빨리 팝업시켜볼까요? 메카드 구슬을 해줘야겠어요. 우라노이드 메카니멀 고! 우! 반갑다 헬로토이 친구들, 난 우라노이드! 오! 우라노이드! 어? 이게 뭐지? 우라노이드! 뒤에도 얼굴이 있어! 이거는 팔로노이드로 변신을 했을 때 나오는 얼굴이라고! 친구들, 다들 못 본 척 해주는 거야! 베리는 뒷모습을 먼저 봐서 그런지 여기가 우라노이드 앞모습인 줄 알았네!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우라노이드 손!
팔, 얼굴, 그리고 다리 이렇게 되어 있죠. 팔론과 우라노이드는 다른 합체 메카니멀들과 다르게 이렇게 각각 팝업을 하면서 변신을 할 수 있는 합체 메카니멀이에요. 그럼 팔론, 우라노이드 너네 둘이 합쳐진 팔로노이드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그렇고 말고 가! 팔론을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줄게요. 먼저 목 부분을 분리! 팔론의 목과 얼굴 부분이 팔로노이드일 때는 무기가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팔로노이드의 글라디우스! 팔로노이드 글라디우스! 다음은 이 몸통 부분에 팔론 형태일 때의 다리를 로봇 형태의 다리로 쫙 더줄 겁니다. 쫙! 발 부분을 떼준다! 다음 뒤로 돌리면 이렇게 빨간색 판 부분을 옆으로 펴서 안쪽 다리 부분을 덮어줍니다. 옆 반대편도 덮어준다. 다음 팔 부분을 내려줄 건데요. 여기가 어깨. 두루룩 두루룩 팔 부분을 펴준다. 다리는 다시 오므려준다. 팔 부분을 반대편도 펴준다. 다리는 그만 찢는다. 이렇게 팔 부분이 펴졌죠? 다음 팔론의 앞발이었던 부분을 돌려서 어깨 위로 올려준다. 반대편도 올려준다. 다음 어깨 장갑 부분을 올려준다. 이번엔 우라노이드를 팔로노이드의 얼굴로 변신시켜줄 건데요. 친구들 잘 봐요. 뒤에 있던 팔로노이드의 얼굴이 어떻게 오는지 먼저 몸통 부분을 잡고 위로 쭉 빼줍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 옆에 뭔가 귀같이 보이죠?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차 본체를 뒤로 계속 젖혀서 여기 하얀색 홈 부분과 빨간색 홈 부분을 결합! 반대편도 결합! 어떻게 결합되는지 또 보여줄게요. 뒤를 돌리면 여기 이렇게 남색 부분에 홈이 있죠? 빨간색을 쭉 밀어넣어주면 팔로노이드 완성! 그런데 내 무기는 어딨지? 팔로노이드 무기? 맞다! 짠! 팔로노이드 진짜로 완성! 난 팔로노이드! 요의 합체 메카니멀로 드래곤 메카니멀인 팔론과 인간용 메카니멀인 우라노이드가 합쳐져 팔로노이드가 됐지! 우와, 이렇게 변신시키니까 제법 멋진걸? 베리 덕분에 이렇게 변신시킨 팔로노이드를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러게, 원래 팔로노이드는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변신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난 이 메카드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도 하지만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친환경 메카니멀이지. 그럼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로 어디 한번 멋진 기술 보여줘봐! 내 기술은 눈 깜짝할 새 벌어지니 두 눈 크게 뜨고 잘 지켜보라고! 인피니트 룩 워프! 우와! 순간이동한 거야? 우와! 인피니티 루프 워프라는 거지? 애니메이션에서도 봤어. 그래서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데서 나와서 뒤에서 퐁! 공격하잖아! 인피니트 루프 워프! 사라졌다! 나의 멋진 인피니티 루프 워프 봤지? 난 우라노이드가 쓰던 루프 기술을 더 크게 쓸 수도 있지. 인피니티 루프 맥스!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링을 이용한 기술을 쓰니까 뭔가 소링사 같달까? 칭찬이지? 고마워! 난 블랙코마 밑에 있는 이후의 합체 메카니멀이지만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한다고. 그저 네오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할 뿐이야. 그래, 지난번 리뷰 보니까 이오도 그렇고 팔로노이드 너도 그렇고 나쁜 친구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얼른 다 같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베리랑 팔로노이드랑 친구했듯이 영웅이랑 키라얀이랑도 다 같이 친구가 되자고. 알겠지? 악수! 이봐! 이봐! 그런데 뭐 왜? 얼굴이 없으니까 불편해! 그렇긴 하다. 머리가 없는 로봇 귀신 같아!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 오늘 베리가 토이티리에서 똑 따온 장난감은 바로 짜잔! 합체 메카니멀 그란데붐! 베리가
지난번 메카드볼 리뷰에서 살짝 보여줬었죠? 오늘은 그란드분과 함께 놀아볼 거예요. 그럼 베리하게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먼저 상자를 펑 하기 전에 이렇게 큰 메카니멀 상자는 베린 처음 봐요. 이 합체 메카니멀이 얼마나 대단한지 상자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통해서 미리 볼까요? 먼저 짠! 우와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변신한다고 하는데요. 베리도 애니메이션 속에서 아직 비행체의 모습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모르는데 오 이렇게 로봇 모드로 지금 잠들어 있죠? 잘 자. 이따 깨워줄게. 그리고 아 지난번 베리가 캐릭터 페어에서 봤던 거는 이 로봇모드랑 제규어 모드 이 두 가지밖에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탱크 모드랑 에어 모드로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네요. 빈이 처음 이 합체 메카니멀을 봤을 때 이 비행체 에어 모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탱크 모드로까지 있다니 신기한걸? 그리고 이 메카니멀은 합체 메카니멀이기 때문에 다른 메카니멀이랑 합체를 한다는 그 예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합체되는지는 아직 베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컨버터 합체 시스템 레드론이랑 결합해서 완전체 그란드분으로 전환 합체. 아 레드론이랑 합체하는구나. 아, 이거 다 애니메이션 스포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아직 안 봤는데? 어쨌든 레드론이랑 합체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니까 그란드분 컨버터 합체 전용 터니카 레드론이래요. 레드론 외에 다른 터니카는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뭐야 그럼 합체 메카니멀은 비네 것이라는 거잖아? 레드론밖에 합체가 안 된다. 한다고? 너무해!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상자를 뜯어볼 거야. 어? 그리고 여기 친구들 메카드볼 홈에 넣고 버튼 눌러 발사한다. 이 발사하는 장치도 있어요. 이렇게 무기처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상자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얼른 뜯어볼까요? 상자를 빵! 상자를 뜯으면 그란드본! 어? 그란드본 머리가 어디 갔어? 짜라란! 여기 있었지. 이렇게 머리가 뒤로 왔다 갔다 하네요. 하이 그란드분! 어 자꾸 훅 넘어가는데? 내가 뭘 눌러서 그런 것 같아. 어 이거 봐요.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워하지 마 그란드분. 난 합체 메카니멀 그란드분. 우와 이렇게 큰 메카니멀은 베리는 진짜 처음 봐. 합체 메카니멀 이름답게 진짜 멋있다. 그런데 가슴팍에 보니까 빨간색 상자가 있는데 이게 뭘까? 다시 얼굴 숨어줘. 오케이. 이게 뭔지 볼까요? 됐다! 됐다! 아하! 레드론 상자예요! 레드론이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바퀴도 있고 이 밑에 보니까 레드론이 들어갑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레드론이 들어간다는 거를 이 상자로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뭐 있나? 없네! 슝! 그란드본을 마저 살펴보면 얼굴 다시 나와! Nope. 얼굴 나와! Nope. 나와! 컷! Nope. Nope. 왜 고정이 안 될까 했는데 여기 이게 지금 레드론이 들어가야지 이게 나오는 장치가 나와요. 일단 이렇게 보고 다리도 잘 찍고요. 그리고 여기 다리 옆에도 탱크에 바퀴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뒷모습은 진짜 멋있게 날개가 쭉 V자로 되어 있고요. 아 이거는 아마도 비행체 그 비행기 모드일 때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오 이게 뭔가 날개가 이렇게 접어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또 딱 이거는 나중에 베리가 변신할 때 다 알려줄게요. 다음! 이거는 같이 들어있던 그란드분의 무기인데 아까 상자 옆에 있었죠? 여기에다가 메카드볼을 이렇게 넣어서 뾰슈! 어, 야, 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메카드볼이 무려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요. 컨버전스 에너지가 담긴 메카드볼 두 개! 그리고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들어있고요. 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이봐! 이봐! 응! 그란드본 왜? 어? 얼굴이 없으니까! 불편해! 나 얼른 완벽한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줘! 그렇긴 하다. 머리가 없는 로봇 귀신 같아! 얼른 레드론을 불러올게. 레드론! 날 불렀나? 아니! 이 친구는? 맞아! 그란드본 합체 메카니멀! 바로 네가 들어갈 자리야, 네가. 너가 들어가야지 그란드본의 얼굴을 볼 수 있어. 한번 넣어볼게요. 자, 들어간다! 합체! 쏙 들어갔다! 그리고 짜라란! 이렇게 되면 그란드본 얼굴이 계속 고정되어 있죠? 아, 속 시원하다! 이렇게 세상이 화날 줄이야. 너무 괴로웠다고! 꺼내줘! 여기에
그리고 우리 그란데본에 무기도 한번 장착시켜 줄게요. 여기에다가 짠! 로봇 모드일 때는 이렇게 어깨 두 개 그리고 짠! 무게에다가 한 개 총 세 개가 들어가요. 완벽한 그란데본의 로봇 모드 완성! 다음은 어떤 모습 보여줄 거야? 친구들은 뭘 먼저 보고 싶나? 탱크 모드, 에어 모드, 제규어 모드. 베리는 제규어 모드. 좋았어. 제규어 모드로 변신. 헬로 카봇이 아니라 메카드 볼 셋. 헬로 카봇이 아니라 메카드 볼 셋. 제규어 모드로 변신. 먼저 안에 있는 레드론을 빼줘야겠죠? 얍. 레드론 너럿. 잠깐 쉬고 있어. 다음 등 부분을 슝 이렇게 돌린다. 그리고 친구들 놀라지 마요. 슝 등과 가슴을 돌려 위치를 바꾼다.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가슴인가. 그리고 등 부분을 열고 제기 얼굴을 꺼낸다. 어흥 여기에 제기 얼굴이 숨어져 있었지롱. 어흥 다시 닫아줄게요. 그리고 날개를 접는다.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다. 빼려고 했는데 스스로 뺐구나. 앞으로 올린다. 양 어깨를 내려서 접는다. 양 손을 돌려서 앞발로 만든다. 뒷발을 접어준다. 앞발도 접어준다. 양 다리를 반대로 돌린다. 뒷발을 꺼낸다. 종아리를 뒤로 돌린다. 다리 안쪽 커버를 연다. 무릎을 돌려서 짠. 무릎을 그림과 같이 펼친다. 그리고 양발을 결합. 무기는 끼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규어 모드 완성. 베리는 바이트 울프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우와 멋있다 멋있어. 근데 여기에 아까 레드론 안 뺐어도 됐어. 무기 잠깐 나와. 얘다가 짜잔 진짜로 완성. 제규어 모드일 때도 뒤에서 이렇게 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본 뒤에도 눈이 달린 것처럼 뒤에서 오는 메카니멀들을 공격할 수 있겠는데? 뒤에서 몰래 슬금슬금 다가와도 난 당하지 않지. 그런데 이렇게 제규어 모드일 때는 땅에서밖에 싸우지 못하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캐논 파이톤이나 칼리고가 공격하면은 육지에선 꼼짝없이 당할걸? 나 합체 메카니멀을 뭘로 보고 나의 에어 모드를 보여줘서 아주 혼쭐을 내주겠어. 앙! 맞아! 에어 모드도 있었지? 그럼 에어 모드도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까? 그러려면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 겁나는 여정이네. 그럼 다시 에어 모드로 변신시켜 볼까요? 먼저 머리를 접어준다. 날개를 접어준다. 레드론을 분리한다. 짠. 등 부분에 돌려서 올려준다. 등과 가슴의 위치를 바꿔준다. 앞부분을 뜬다. 뿅. 결합. 오, 벌써 비행체 같은데요? 앞발과 뒷발을 접는다. 양발을 모은다. 결합. 무릎을 뒤로 접는다. 저런. 양 어깨를 돌린다. 그리고 양팔을 펴준다. 오, 엄청 길어졌어요. 양손을 편 상태에서 일자로 만든 뒤 손톱을 접는다. 양 어깨를 접는다. 양 옆에 커버를 내린 다음에 날개를 연다. 슝. 그리고 무기 결합. 에어 모드 완성.
슝 슝 에어 모드로 메카니볼 발사! 한 번 더! 발사! 와, 에어 모드일 때는 처음에 빈이 봤던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건 합체 메카니멀이 아니라 비행체잖아. 근데 여기 다만 레드론이 빠진다는 점, 여기 아마 조종사가 타는 느낌일 것 같아요. 여기 안녕. 그리고 앞이 되게 뾰족해서 비행할 때 좋을 것 같고요. 메카드블은 짜란 여기 양 옆에 볼 수 있습니다. 좋았어. 그럼 슝 슝 이 에어모드로는 캐논 파이톤 칼리고 비행전에서도 강하게 맞설 수 있다고. 슝 슝 여기서 끝이 아니지. 탱크 모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오, 진짜? 탱크 모드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멋있는데? 보여줘 보여줘. 그럼 이번엔 탱크 모드로 변신! 메카드볼 셋! 메카드볼 셋! 탱크로 변신할 때도 로봇 모드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얼굴과 날개를 접는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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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론을 꺼내준다! 등에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고 양 어깨를 앞으로 올린다! 양 어깨를 내려서 접는다! 다리는 가만히 있어! 양팔과 양손을 이렇게 접어준다! 앞발과 뒷발을 접는다! 양 다리를 안쪽으로 돌린다! 이렇게 됐어요. 양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는다! 양쪽 바퀴를 펼친다! 여기에 무기 장착! 탱크 모드 완성! 대포 발사! 대포 발사! 대포 발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런데 아까 탱크 모드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 뭔데 그란데보? 그건 바로 스트림 캐논! 바로 메카드볼 다섯 개를 연속으로 발사하는 거지! 스트림 캐논! 우와! 메카드볼을 한 번만 발사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이나 연속으로 발사한다고? 진짜 멋진 기술인걸? 땅에서 엄청 강할 것 같아. 사실 로봇 모드일 때 전투를 하긴 더 편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모드로 싸울 수 있다고. 그란데본의 애니메이션 속 전투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어. 하하.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길. 친구들, 오늘은 메카드볼에서도 합체 메카니멀 처음 선보이는 거였죠. 우와, 이렇게 네 가지로나 변신하는 줄이야. 베리는 장난감을 통해서 알았어요. 앞으로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그럼 베리의 메카드볼 리뷰 놓치지 마세요.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볼텍스 파이어! 어때요 친구들?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틸에서 톱다운 장난감은 바로 짜잔, DX 아칸 피닉스 세이버 세트. 우와, 일단 상자가 엄청 큰데요? 여기 상자에 그려진 대로 이렇게 생긴 아칸과 이렇게 생긴 피닉스 세이버가 들어있대요. 뭐라고요? 아칸과 피닉스 세이버 원래 장난감으로 있다고요? 맞아요. 근데 조금 장난감 팝업하고 슈팅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랑 조금 다르달까? 근데 여기 DX 세트는 진짜 똑같다고 하니까 빨리 데리와 함께 DX 아칸 피닉스 세이버 세트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먼저 상자를 뜯기 전에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다 막혀있거든요? 장난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짠! 작게 아칸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 아칸이 윙과 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피닉스 사이버 장난감 모습. 아, 너무 궁금해. 그럼 빨리 상자를 빵! 짠! 상자를 뜯으면 따란! 아! 피닉스 사이버! 피닉스 사이버의 DX 날개. 그리고 이거 뭐죠? 피닉스 사이버도 칼이 있었나? 어! 이건 바로 아칸 블레이드! 우와, 진짜 멋있다. 여기 검 부분은 투명해요. 베리는 뭐예요? 뭔가 광선검 같은 청청청청 멋있는 검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칸!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친구들, 피닉스 세이버의 검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꼬리를 짠! 베리는 이게 검인 줄 알았잖아요. 내 꼬리는 날 옆에서 뭐 검처럼 보일 수도 있지. 그리고 이거는 DX 날개. DX 날개는 여기 꼬리 윗부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결합! 어? 꼬리 다시 결합! 짜잔! 이렇게 해서 뒷모습까지 멋있는 피닉스 세이버 완성! 사실 DX 세트는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보다 완전 디테일한 그 모습을 보는 게 재미거든요?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랑 진짜 똑같은 게 많거든요? 피닉스 세이버 이렇게 머리도 움직이고요. 입도 움직이죠? 맞아! 난 목도 움직이지. 그리고 여기 이런 날개에 파란색 무늬 디테일. 여기 오른쪽도 움직이고요. 피닉스 세이버가 날개를 퍼덕이듯이 직접 이 장난감으로 퍼덕일 수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랑 좀 비슷하게 퍼덕이나요? 진짜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나의 볼텍스 파이어를 보여주지. 볼텍스 파이어! 어때요, 친구들?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피닉스 세이버가 막 돌면서 아칸과 재즈에게 막 기술을 쓰는데 볼텍스 파이어! 아, 안 넘어지고 하기 도전. 볼텍스 파이어! 자, 그럼 나의 기술을 봤으니 나의 제자 아칸도 보러 가지. 맞아요, 친구들. 우리 아칸도 있었죠. 짜란! 아칸은 이렇게 따로 있던 아칸 블레이드 소드를 짠! 손에 끼워주면 우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칸이 장난감으로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죠? 원래 우리 미니카 모드의 아칸도 데려와 볼까요? 아칸! 이 아칸 로봇 모드로 변신했을 때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졌는지를 봅시다. 메카니멀 고! 아! 파란 구슬로 준비할걸. 어때요, 친구들? 사실 미니카 모드에서 아칸은 아칸이긴 한데, 네, 그냥 아칸! 근데 여기는 DX 아칸! 진짜 멋있죠? 와,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 속 모습이랑 제일 똑같은 아칸 아닐까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실제로 변신했을 때 여기 바퀴가 달려있나봐요. 이 바퀴를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메카드볼이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여기도 바퀴가 있죠. 그리고 무릎도 꿇을 수 있어요. 항복. 만세도 할 수 있어요. 만세! 그쵸, 핸즈업!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고개도 돌아가고. 친구들! 피닉스 세이버도 실제로 슈터 장난감이 있었잖아요? 바로 짜잔! 이거랑 또 얼마나 다른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아칸을 놓고 피닉스 세이버 메카니멀 고! 고! 이렇게 아칸이 나가면서 피닉스 세이버! 짠! 이렇게 보니까 오, 날개는 또 여기 슈터 형태인 피닉스 세이버가 훨씬 크네요. 얼굴 얼마나 똑같은지 볼까요? 진짜 이게 멋있긴 하다. 이게 조금 더 날렵하고 이거는 여기 뒤에 용 같은 돌기들이 없어요. 여기는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피닉스 세이버가 팝업하면서 나온 이 날개 뒤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짜잔! 아칸에게 윙이 생겼어요. 잠깐! 어? 왜? 나한테도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아! 맞다, 친구들! 우리 피닉스 세이버의 여기 뒤에 DX 날개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속에서도 이 피닉스 세이버가 아칸에게 날개를 선사한단 말이죠. 날개가 생기기 전에는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었지. 아칸, 받아라. 샤차! 짜란! 뒤로 돌아와서 아칸 뒤에 이 바퀴를 먼저 내려주고
여기 네모난 부분에 날개를 결합! 오, 짜잔! 날개가 생긴 아칸! 세이버 윙을 단 세이버 아칸이다. 맞아, 이 날개가 달리면서 세이버 아칸이라는 이름이 생겼었지? 자, 그럼 멋있는 포즈 부탁해. 아칸 블레이드, 물의 힘! 어때요? 똑같아요, 친구들? 상자에 있는 포즈를 취해볼까요? 여기서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아칸과 피닉스 세이버. 무릎을 한쪽을 굽어주고 이런 포즈를 취해주고 한쪽 발끝은 이렇게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팔이 조금 작네. 어때요? 멋있는 포즈 취해졌나요? 그리고 친구들, 아칸이 처음 변신할 때도 진짜 멋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는 장면도 한번 해볼까요? 창! 창! 올라가고 찻! 찻! 그 다음에 멋있는 포즈! 다리는 살짝만 벌려주고 팔 꿈치를 구부려서 흐아! 이렇게 흐아! 멋있는 포즈도 취하고 우리 기술을 쓸 때도 포즈가 엄청 멋있어요. 흐아! 찻!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검이 찬! 생기면서 아칸이 찬! 이렇게 되고 아칸 블레이드 쉴드! 친구들, 이렇게 베리가 애니메이션 속 아칸의 모습을 이렇게 장난감으로 직접 따라해봤는데 어때요? 좀 비슷한가요? 우리 장난감은 팔이 이렇게 모여지지는 않고 앞으로 나란히가 돼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더 멋있는 포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리가 한번 정해볼게요. 아칸의 멋있는 포즈! 다리찢기! 만세하기! 만세! 짜란! 그리고 발차기! 서울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벌서기! 무릎 꿇고 벌서기! 잘못 했어, 안 했어. 뭔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포즈를 취할 수 있으니까 재밌는데요? 친구들, 오늘은 DX 아칸 피닉스 세이버 세트를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애니메이션 속 모습과 같은 장난감 친구들을 만나니까 뭔가 상황극 놀이할 때는 더 잘 가지고 놀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